지난 18일까지 광산구 관내 96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산구는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기준 관내에는 토사 유출 11건, 가로수 전도 10건, 포토홀 8건, 제방 유실 6건을 비롯한 96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하천 제방과 도로 포토홀을 중심으로 복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66건의 조치 완료했고, 앞으로 재난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